아, 엄마는 아버지 있잖아요.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하신 말에 엄청 충격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버지 말?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지? 나 한참 늦은 사춘기 때 엄마 속 많이 썩였잖아요. 그때 하루 외박했을 때였나? 엄마 속상해서 엄청 우셨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혼내셨는지 알아요? 뭐라고? 누가 내 여자를 울려? 뭐? 설마. 아, 진짜라니까요. 사실은 누가 엄마를 울려 이랬는데 제 귀엔 그렇게 들렸어요. 아버지 표정도 그랬고요. 아유,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의 여자다? 그러면서 점점 멀어진 거야?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. 경민아. 응? 경민이, 일어났냐? 나를 사랑하는 여자 또한분 등장. 응? 어이, 왜 웃어? 내 흉본 거야? 경민, 일어났냐? 아, 네, 아버지. 경민아, 너의 라이벌? 고모, 아직 멀었어요? 아우, 이러다가 그냥 콜택시 그냥 가겠다. 길 막힐 텐데. 중요한 날이잖아. 재촉하지 마, 엄마. 자,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철임 여사. 아니지, 정철임 예비 신부님 나오십니다! 정철임! 정철임! 아유, 고모, 완전 멋져. 딴 사람 같아요. 아유, 옷이 나이래도 이렇게 빼입으니까 진짜 새색시 같네. 안 이상해요, 언니.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. 오늘 같은 상견례 자리에서는 첫째도 조신, 둘째도 조신, 그게 컨셉이야, 언니? 아, 진짜. 야, 너 시집도 안 갔으면 이렇게 잘하냐? 참, 언니도 옛날 같았으면 내 나이에 애 중학교 보냈어요. 왜 이러셔? 그치겠네. 아이고, 아, 야, 그만 떠들고 얼른 빨리 나갑시다. 누나야, 나 너무 떨려. 기절하면 어떡하지? 점심만 먹었잖아. 아이고, 참. 아이고, 빨리 갑시다. 갔다 올게. 네, 파이팅! 아휴, 철이 언니가 시집을 가긴 가시는구나. 섭섭해?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근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현실 같지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진 않은데. 초림씨, 저날 잡았습니다. 내일 어머님이 초림씨 뵈러 시골에서 올라오시겠대요. 네? 아니, 어떻게 벌써? 저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요. 12월 25일이면 뭐 금방이죠. 가요, 아저씨. 뭐야, 저 사람? 아저씨, 당장 안 빌게요? 아, 미쳐, 정말. 아니, 깨끗하게 끝나기를 해서 왜 이제 와서 철을 쳐? 언니, 어떡해요? 고모 가만 차에 있어요. 아저씨, 그만 가주세요. 나쁜 놈. 잡으려면 진작 잡지. 버스! 택시 이미 떠났다! 여보자, 잊어요, 고모. 고모랑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. 이 결혼 물리면 지금 당장 우리 고모 면사포 씌워줄 거야?